동네 분위기가 그 옛날 분위기가 조금 나요. 저 쭉 걸어가게 되면 이제 북설숲이 나오는데요. 북설숲은 엄청 커요.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 잠깐만 하면은 자 지금부터는 동네 구경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쪽이 지금 아이파크고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레미안이 나오거든요. 레미안 넘어가서 광운대가 나오는데 광운대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여기 이제 대명루첸 있고 여기는 조금 연식이 되어 보이죠. 그냥 딱 봐도 시세 한번 볼까요? 대명루첸 같은 경우는 여기 15년 차 시세는 한 10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33평 기준으로 장위동의 이게 전형적인 느낌 약간 뭔가 하고 있어 공사를 막 해 뭐가 막 들어와 이런 느낌. 지금 여기 편의점이 이 정도 규모로 들어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대형마트가 없다. 저 아이파크 이제 문주 이런 거 보면서 아이파크 문주 와 진짜 멋있다. 어쨌든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좋을 거예요. 분양 받으신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. 자 여기가 레미안인데 지금까지 걸어온 거를 봐도 레미안이 멀죠.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먼 겁니다. 자 아까 돌고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다 생각해 보세요. 꽤 거리가 되죠. 이거를 도보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런 댓글 달려요. 나는 걸어가는데 그럴 수 있죠. 자 레미안 실제로 내부 보면은 좋아요. 지금 단지 내부를 저희가 찍지는 않고 있지만 이쪽에 이제 상가들이 꽤 있고 저쪽에 보시면 보이시죠? 자 보통 여기까지를 북장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퍼스트 하이까지 묶어서 이 단지들이 이제 시세를 좀 형성을 하고 있고 그렇죠.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좀 애매해요.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쓰면 딴 데 갈 수 있거든요 또. 근데 그렇다고 이 가격에 서울에 아파트 살 때 또 마땅치 않아요. 물론 지금까지 계속 상승기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주 미묘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 레미안 또 문주를 멋있게 만들었네. 여기 문주 좀 찍어주세요. 아 살고 싶다 레미안. 아 퍼스트 하이. 자 이제 이쪽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이제 광운대역 쪽이 나오게 되는데요. 여기서부터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.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할 건데 이쪽에 천이 지나갑니다. 천도 한번 보시죠. 이런 데는 진짜 많이 느낌이 다르죠. 그쵸. 반대편이랑 진짜 옛날 느낌 나죠. 길 하나 건넌데 와 이름 진짜 잘 지었다. 돈마호크 피자원 연락 주세요. 자 이제 건너면 이제 광운대 지역으로 이제 넘어갑니다. 이쪽으로 가면 이제 광운대가 나오는데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 캠퍼스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.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. 아 요 느낌 좋네요. 이런 천이 하나 있으면 운동하기도 좋고 참 좋죠. 여기 저희 강원초등학교 있다. 광운초등학교. 이게 바로 옆에 중학교도 같이 붙어 있네요. 여기는 광운초등학교인데 여긴 또 남대문 중학교네. 여기 이쪽 보세요. 이쪽 보세요. 고등학교 또 있네. 인공지능 고등학교네. 아, 이런 길 촬영하면 좀 멋있지 않습니까? 이런 길? 그쵸? 뭐 이런 거 봐. 아이고. 아, 얘는 잘 안 되네. 이쪽은 조금 더 괜찮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여기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죠, 여기는. 그죠? 여러분, 보세요. 보이죠? 여기도 광운대학교입니다. 광운대가 이렇게 퍼져 있어.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들어가지?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약간 분야별로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아까 퍼스트 하이에서 지금 왔잖아요.
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? 이쪽 오니까 동네가. 그리고 저는 저희가 뭔가 상습 정체 구간이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. 그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이다.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뭐 종로나 강남을 출퇴근하잖아요.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아, 광운대학교 멋있네. 뭔가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것 같죠? 우리 김 실장이 하필이면은 장위를 1차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좀 작은 데 찍자니까. 계획을 여기를 잡은 거예요. 네, 선정을 여기로 했어요. 아, 주택이 너무 좋아. 여기 하자. 알았어. 동선이 얼마야? 1시간 반 코스야. 나한테 왜 이래? 어쨌든 여러분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어 한번 불사라서 하기 힘들죠. 자, 이곳이 광운 유니버시티. 예, 네. 되게 크다. 여기가 되게 잘 돼 있네요. 뭔가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GTX가 들어갑니다. 가보면은 여기에 왜 GTX가 들어가지라는 걸 알게 돼요. 역사 커. 엄청 큽니다. 뭔가 이제 공사를 하는 느낌이 또 나죠. 이제 편견인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올 때마다 뭔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. 여기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만약에 지도를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. 그러면은 그 철로가 엄청 길게 되어 있어요. 이제 그게 이제 장단점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GTX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대형 역사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생활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. 원래 이런 철도가 이렇게 가운데 철로가 있으면은 여길 넘어갈 수 있고 없고가 그래도 꽤 중요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못 넘어가. 엄청 넓어. 저 건너편이 조금 애매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이쪽인가 이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거든요.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려면은 여기서 20분을 걸어가야 돼. 자, 이제 광운대역에 다 왔고요. 광운대역이 되게 크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광운대역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. 좀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개발한다 계획이 있는데 이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것도 혹시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. 이런 개발 계획만 너무 믿고서는 투자하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죠, 뭐. 자, 여기까지 장위 뉴타운에서부터 광운대역까지 둘러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. 네,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